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감사 신앙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힘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의 감사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귀가 감사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건 감사주일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감사 헌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추수감사 주일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교회 오면서 그렇게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왜 싸웠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감사주의를 지키러 오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 중에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치러 들어왔을 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유대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랬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통보하신 겁니다. 너 이 병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이사야 38장 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기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건강을 주세요. 16절 말씀에도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 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기도죠. 오늘 이 본문을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구하면서 왜 자기가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꼽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서울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살아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슬픕니까? 그때 도대체 우리 마음을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내 곁을 떠날 때, 아, 내가 왜 그때 이 일로 인해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제서야 그게 깨달아져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살려달라는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육신이 살아서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하는 거죠. 영혼이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형편과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참 기억날 최초의 감사가 군목 시험 보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했는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헌금 할 돈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액수보다 형편없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 다 털어서 함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리니까 그게 기억이 나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감사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되는지 군목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제 삶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3년 동안이나 해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되니 우리 가족들이 겪은 아내와 딸이 겪은 고생이 말이 아니었고 제가 군목 임관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세 번이나 군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왜 이 군목 기간이 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었나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후배 목사님이 시골교회 담임자이신데 부흥의 인도를 요청해 오셨어요. 첫 번째 부흥의 인도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저를 강사로 요청한 것은 순전히 강사비가 적게 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골교회의 여건이 어려우니 그저 자비량 부흥회를 올 수 있는 선배를 찾다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부흥회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은혜 받은 게 있어야 가서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다 그 군목 훈련 받을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다 부어지신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거듭났지요. 기도 훈련을 받았지요. 소망의 눈이 열렸지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였지요. 제가 받아야 될 은혜의 가장 중요한 은혜들을 그 기간에 다 받았더라고요. 지금 누가 저에게 어느 때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군목 시절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더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뭐 받을 게 더 있어서 감사합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나에게 줄 게 없는 그 부모님께 더 우리 마음은 간절하게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부모님이 미안해하세요. 부담 준다고. 그때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조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강단 자식도 이렇게 한 거 보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많은 수확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건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감사하면 좋을까? 감사절을 택하다 보니까 추수가 끝나고 요때가 좋겠다. 그래서 정한 것뿐이지 추수할 게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감사 안 해도 되는 해가 훨씬 많을 거예요. 받은 것보다도 받지 못한 것, 어려움 당한 것,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해가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감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무조건이에요. 감사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까닭이죠? 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눈이 뜨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안 교인들에게 감사헌금을 힘을 다해서 하시라는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시험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지금.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지만 감사헌금 또는 이런 헌금 설교하는 것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감사헌금을 강요하듯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헌금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교회 오시라고 전도하면 그 헌금이 부담이 돼서 못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은 저에게 그런 책망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하라는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정말 너무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복된 길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제가 목사로서 그 길을 막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우리의 감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식었다면 전에는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그저 절기라고만 알고 있지 내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면 일어날 일들 중에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감사를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것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감사드릴 게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해요. 마귀가 가진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조금만 저들이 가진 것을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 하나님 떠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 다 뺏어가고 열남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건 욥의 영혼이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욥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내가 보다 못해서 악담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재앙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욥에게만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결국은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지. 어려워봐. 다 하나님께 마음 떠나는.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 지금 처지가 뭘 감사할 게 있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아주 마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세요?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띠고 아주 징글징글한 그런 웃음을 띠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무슨 감사야? 그렇게 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마귀에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날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이것이 감사주일이에요. 매 추수감사주일마다 감사의 증인을 여러분에게 세워드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우리 간증자는 그동안 예배 때 성경봉독을 해주셨던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경봉독을 해주셨던 김성경 집사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김성경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며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작년 7월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기다리던 첫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며 나도 곧 엄마가 되는구나 행복한 생각을 하며 태명도 짓고 매일 밤 태중의 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임신 중반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선생님의 말씀.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씀.
아이의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듣는 내내 울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정신을 붙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애기 많이 아프대, 어떻게?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다시 검사를 한 결과 18번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 50%, 혹시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건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냥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이날 퇴근해서 집에 온 신랑에게 한 첫 말은 우리 예배드리자였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눈물로 우리 가정에 닥친 상황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와 헤어질 생각을 하며 그동안 일한다고 정신없이 나를 위해 살았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준 게 너무 없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찬양 한번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다는 게 가장 가슴이 아파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를 소리내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 달 후 복음학교 성기미로 일주일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화 면접 당시 아이의 상황을 알리며 아직 뱃속에 있지만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락되어진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매 순간 말씀을 듣는데 아이가 반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아이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랑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 깨달음이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편에서 우리 아이는 온전치 못한 모습, 장애가 많은 아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초부터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함을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로 10월 7일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멈춰 있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17시간의 진통으로 정신이 없는 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고 3시간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처음 마주한 순간 아이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와 분리된 이 아이는 이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하고 열흘이 넘었습니다. 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아이가 하루하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상황을 듣고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끝도 없이 무너지는 마음만 보입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건가요? 라고 묻고 또 물으며 하염없이 울기만 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아이도 그럴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실제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뿌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받을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주님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우리 예랑이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김성경 집사님 간증 중에 잠깐 낙태할 생각을 했었지만 엄마의 사랑을 믿는 아이를 배신할 수가 없었다.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나 자신을 하나님은 지워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했던 간증이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이 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았기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영성일기,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게 해드리는 이유는 영이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심폐소생술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신 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심폐소생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했던 히스기야의 심정, 하나님 제게 감사의 회복을 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살리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감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